Delivering happiness to mankind across the world, BBQ insists on only the best, which is considered a gift by God to create the taste and nutrition that can't be imitated. Capturing the world with chicken.잘 될 때 여기 없었어요. 없어. 이게 피자집도 없었고 치킨집도 하나도 없었대요. 스포츠 게임 할 때는 저희 가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. 전화가 7통 이상 들어오면 안 받습니다. 전화를. 2010년인가 월드컵 할 때 우리가 너무 손님이 많아가지고 제가 여기 막 신문지를 다 붙여놨어요. 손님 못 받으니까 전화 다 내려놓고. 근데 그 사이에 10년, 8년이란 그 사이에 여기 몇이냐면 뭐 여기 많아요. 뭐 노란 달기나 뭐 저기나 하면 보면 아마 한 대여섯 집? 치킨 비즈니스는 굳이 뭐 아주 특별한 기술과 이런 게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. 약간 프로세스만 조금 그냥 교육받아도 되는 거예요. 원재료 받아다가 특정 조리 과정을 거쳐서 그냥 한 다음에 패킹해서 딜리버리 하면 되잖아요. 지금 창업하신 분들은 다 어깨동으로 배운 그분 치킨을 뭐 알겠어요? 할 게 없으니 하는 건데. 그리고 사장님한테 와서 뭐 물어보던 거분도 여기서 안 한다 해놓고 건대 쪽에가 한다 해놓고 요 아래 내리가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개호벌밖에 안 돼요. 나이 50대 전후에 최근 많이 창업하고 있는 그 자영업, 생계형 자영업인데 그때 리타이어 할까 아닙니까? 그럼 30년 더 일을 해야 되잖아요. 치킨은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좋아하니까 예, 네,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좋아하니까 그리고 또 이게 테이크아웃으로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고 이제 하니까 내가 이거 이 사업을 했어요. 남편 정영태집도 이제 한 4년? 5년밖에 안 남았어요. 이제 두 애들도 아직 학교는 안 마쳤고, 그러니까, 이제, 일단 내가 좀 벌면 여러 가지로 내가 쓰기 편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제 일해야 되겠다 싶었지. 실제로 지금은, 평생 직장이라는 게 사실, 고정관념이 없어진 거고, 그 다음에, 자기 본인하고 가족의 어떤 노후 대책을 고민을 하는데, 일단은, 거기다 보면은, 50 중반 정도 되면은, 맹퇴를 많이 권하다 보니까, 그럼 맹퇴해서 나와서, 치킨집이나, 자영업을 해서, 그 사람들은 또 그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, 거기다 실패할 확률이 자꾸 커지니까,
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장사는 배워야 됩니다. 자영업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. 공부를 많이 하고 해야 됩니다.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. 이제 이분들이 우리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이제 나가실 거다. 저 사람들 끝까지 못 견딜 거다. 그런 얘기를 종종 나한테 하시더라고요.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를 한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. 왜냐하면은 특히 치킨 같은 경우에는 유기 치킨 이 사업은 되게 힘들어요. 또 저희들이 3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다 보니까 제 나이도 있고 나머지 일을 하자니 예, 좀 스트레스도 받고 어려운 면도 있으니까 이 치킨 가게 같은 거는 뭐 본인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예, 할 수 있으니까 예. 새벽 2시까지 그 영업 시간이지만은 끝나고 뭐 정리하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뭐 새벽 3시, 4시가 숱하니까 잠이 모자르고. 단점은 아무래도 경영이 제대로 장사가 잘 안 되면은 그게 제일 힘들겠지, 단점은? 제가 그 딜리버리 배달하면서 사고를 두 번 났어요. 오토바이 사고가. 참 그 사고 나고 기부서에서 병원에 있을 때 참 많이 힘들었고요. 근데 치킨집이 뭐 정말 꼭 하고 싶어서 막 뭐 했다기보다도 치킨은 우리나라에서 일단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한 가지 음식이니까 아무래도 쉽게 내가 다 나가고 내가 500원을 벌면 한 10개 파는 대로 한 5천 원이면 냉면 한 그릇 먹고 그런 마음으로 장사를 해야만이 내 마지막에 남지. 그냥 내가 그 정도 보고 생활비에다가 할 수 있는 바뀌면 달마 설계해서 시작을 하면 나쁘지는 않거든. 큰 어떤 수익성 이런 거를 기대하면 힘들겠지만. 아까 얘기한 커피숍이나 치킨, 아까 편의점 이런 데는 돈만 1억 5천 정도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을 하면 안 돼요.